유은석 전 목사님의 절규.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?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기도 않는 거야. 왜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아? 여러분에게 말했잖아. 나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. 진실하게 사랑한다고. 내 평생 사랑하다가 죽을 것이라고.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? 사랑의 소리예요. 사랑의 소리. 저녁에 뭐 하십니까? 텔레비 보나요? 인터넷으로 게임하나요?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?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오늘 주님 만날 자신이 있다면 기도해야죠. 당신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기도해야죠. 영혼의 때를 생각한다면 기도해야죠. 왜 되지 못하고 된 채 하십니까? 왜 갖지 못하고 가진 채 하십니까? 왜 정욕의 인간이 거룩한 채 하십니까? 하루 종일 언행심사로 죄 짓고 와도 그 죄를 움켜쥐고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? 사랑하는 성도여, 주님이 구해줄게, 찾아 만나줄게, 두드러 열어줄게,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구하지 않는가? 집에 양식이 있어서 괜찮습니까? 아직은 건강하니까 괜찮습니까? 당신은 세상 것을 찾아 몸부림을, 세상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? 당신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람에게 구하려고 다니십니까? 그들이 주는 거 가져도 영생 없어요. 여러분, 신앙생활은 기도가 아니면 미안합니다.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인데, 영적 생활인데, 기도생활이 없는 자가 어찌 함께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. 우리 신앙생활은 도와주실 하나님과 도움받을 인간의 만남입니다. 근데 그러시냐 그 말입니다. 저는 우리 성도들, 기도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애가 타는 거야. 왜? 죄도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고 세상도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. 내 불행도 기도할 때 그에게 맡길 수 있어. 앞으로 되어질 일도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어. 기도 아니고는 되는 게 없어. 기도하는 사람 제발 되시기를 원합니다. 성도들이여, 성도들이여,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. 지금까지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. 진짜 살길이었습니다.